스가랴서 5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1316페이지에 있는 스가랴서 5장을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5장 5절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 먼저 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반이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나반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아기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매 다같이요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중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저희들이 작년 10월 달부터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아마 생애 처음으로 말씀을 들어보는, 읽기는 읽었겠지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곁들어지는 설교는, 그것도 시리즈로 이렇게 하는 설교는 여러분 처음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의욕을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 자신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의미에서는 뭐 시간을 넉넉하게 오래도록 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 설명하면, 그리고 얼마나 그 해석들이 환상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다양한지, 그것을 가지고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뭐 몇 시간을 거쳐서 그렇게 하면 문제없겠지만, 이 정해진 30분, 30한 2, 3분 이 주일 예배 설교 시간 분량을 가지고 한 부분 한 부분을 다루려고 하니까, 아, 이게 보통 어렵고 힘들고 몸살이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여덟 번째 환상까지 다 다루게 됩니다. 오늘 이 에바 속에 있는 아기라는 제목으로 드리는 이 말씀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또한 알듯하면서도 또 상당히 어려운, 그리고 얼마나 학자들마다 추정하는 내용들이 천차만별이고 그 내용들이 서로 부딪히는지, 참으로 두 주 정도 이것을 미리 보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참 어려운 시간을 거쳤습니다. 오늘 저는 일곱 번째 환상인 에바 속에 들어있는 악, 이것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스가랴서 5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의 눈앞에 일곱 번째 환상이 보이는데 뭔가 보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반이라 또 가운데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본 것이 에바였습니다. 여러분, 이 에바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래 의미는 바구니라는 뜻입니다. 물건을 담는 바구니. 그런데 이 에바는 거기에 곡식을 담아서 이 곡식의 양을 달고 재는 그런 도구를 가리켜 에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바 바구니의 양이 얼마나 될까? 학자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기마다 이 에바의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쌀 두 말,
20대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12대 분량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쨌건 한 대, 한 말 이상 되는 분량이니까 굉장히 양이 많은 것이지요. 눈앞에 곡식을 담아서 그 양을 재는 도구인 에바 바구니가 보이는데, 그런데 이 에바에 대해서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자, 이것을 제가 두 가지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데요, 1611년에 번역된 가장 오래된 영어 성경의 대명사인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성경은, 우리 한글 성경은 이 킹 제임스 성경을 모본으로 하여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비슷해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이 에바는 온 땅에 걸쳐 있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젬블런스, 닮았단 말입니다. 온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모양과 모습과 너무 흡사하게 닮았다. 뭐가? 에바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에 많이 사용되는 NIV 성경, 그 외에도 최근에서 번역되는 모든 영어 성경은 거의 이렇게 번역합니다. This is, 이것은, 이 에바는 the iniquity of the people, 백성들의, 온 땅에 거하는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iniquity, 죄악이다. 죄악이다. 뭐가요? 에바가. 이 두 가지가 함께 사실은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죠. 왜 환상 가운데 보이는 에바, 곡식을 담아서 곡식의 양을 재는 이 바구니인 에바에 대해서 이것은 온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혹은 온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다, 이렇게 말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에바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바에 대하여서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레위기 19장입니다. 19장 3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들은 내가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구원에 낸, 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은 달라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란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내용 가운데 어디까지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면 경제활동, 물건을 사고 파는 이 부분에게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은 세상 나라 백성들과 구별되어야 된다 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울과 추, 저울 아시죠? 여러분들, 물건을 달아서 재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에바와 흰이란 것은 이 양을 담아서 양을 재는 도구입니다. 특별히 에바는 곡물을 담아서 곡물의 양을 재는 도구라면, 흰이란 것은 액체, 기름이나 포도주를 담아서 그 양을 재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저울과 추, 에바와 흰에 대하여서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그 앞에 달아놓으시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공평한. 영어성경에 보면 honest, 정직한.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accurate, 정확한입니다. 정확하고 정직한 이러한 도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다 형편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 약한 사람들을 돈을 털기 위하여서 이러한 물건을 재는 도구들을 조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도구를 쓰는 것, 이게 뭐냐면 이웃사랑이란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웃사랑의 한 방법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이 말씀을 어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아모스 8장 5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모스 8장 5절에 보면 그 당시 백성들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지적합니다.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곡식을 담아서 재는 통을 조작해갖고 이렇게 높여갖고 원래는 한 말 열 대를 들어가야 되는데 밑을 올려갖고 조작해갖고 담다 보니까 여덟 대만 담도록, 그래서 사람들 앞에는 한 말 가격으로 곡식을 팔아버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가난한 자들의 주머니를 터는 이러한 속임과 거짓들이 그 당시 비일비재했다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에바는, 곡식을 담아서 파는 도구인 에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과 속임과 죄악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천사는 이러한 이미지를 가진 거짓과 속임과 죄악의 상징인 이 에바를 사용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모습이 이것과 리젬블런스, 너무나도 흡사하게 닮았단 말이에요. 너희들의 삶이 죄악과 거짓과 속임의 상징인 에바와 너무나도 닮았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이웃을 향하여서 거짓, 속임, 또한 각종의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자, 스가랴서 5장 8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 5장 7절,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나반 조각이 들리더라. 자,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나반 조각이 들리더라. 여러분 한글 성경 어떻습니까? 말이 조금 안 되어 보이지요. 왜냐하면 원래 원어 성경은 이 순서가 반대예요.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도 그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잘못되어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순서가 뒤바뀌는 바람에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바른 순서는 뭡니까? 이 에바가 있는데 에바를 덮고 있던 납조각을 이렇게 들어 올려보니까 그 에바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한 여인이 앉은 것이 보이더라. 이것이 올바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글 성경의 순서를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면 납 한 조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납 한 덩어리 한 조각 이것도 아닙니다. 여기 납 한 조각이란 이 말은 둥근 형태의 납덩어리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한 달란트 무게의 납이라는 뜻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종합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납 한 달란트, 한 달란트는 60파운드예요. 60파운드 무게 나가는 납을 둥글게, 넓적하게 둥글게 만들어서 놓은 뚜껑, 납뚜껑을 말합니다. 굉장히 무겁지요. 60파운드 분량의 납을 둥글게 만들어 놓은 뚜껑, 이것이 납조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에바 위를 이렇게 덮고 있었는데
천사가 그 에바를 덮고 있던 납뚜껑, 무거운 뚜껑을 들어 올려서 보니까 그 속에, 에바 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한 여인이 앉아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바 속에 앉은 한 여인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스가랴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로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이는 악이라, 이는 악이라. 여러분, this, 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 에바 속에 앉아있는 여인을 가리키는데 그 여인을 향하여서 이는 악이라. 여인에 대해서 하필이면 여인을 가지고 악으로 표현하느냐. 사실 어떤 면에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표현이 조금 불편합니다. 왜 여인을 악으로 묘사했을까? 이 부분에 대하여서 앤서니 패터슨이라는 학자가 잘 정리해 줍니다. 왜 여인을 악으로 묘사했느냐? 여러분, 우리 한글이나 영어에는 명사에 남성, 여성, 중성 이런 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라틴어를 따라 만든 뭐 독일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스페인어 모든 유럽의 언어들은 명사에다 명사에는 남성형, 여성형, 중성형이 있습니다. 영어에는 정관사 더만 붙이면 되는데, 모든 명사에 더만 붙이면 되는데, 유럽 언어에는 남성형, 여성형, 중성형 명사에 다 성이 다르다 보니까 정관사도 다 다릅니다. 복잡해요. 그런데 이것은 고대 언어인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도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도 똑같이 명사에는 남성형, 여성형, 중성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된 악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여성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을 여성으로 그렇게 묘사한 것일 뿐이지, 만일에 히브리어 단어의 악이란 단어가 남성형이었다면 이는 악이라 남성으로 묘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여성에 대한 폄하가 아닌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신실하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보통 빗대어서 구약성경은 설명하냐면, 남편에 대하여서 남편만을 사랑하며 남편만을 섬기며 사랑하겠다고 맹세해놓고 나서는, 결혼서약하고 나서는 다른 데 눈을 돌려서 외간 남자와 잘못된 짓을 범하는, 신실하지 못한 그런 음행을 저지르는 여인들에 빗대어서 보통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악이란 단어를 여성으로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어에는 죄악을 가리키는 단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죄악이라면 하나밖에 없는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죄악을 가리키는 단어가 여러 개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쓰이는 이 악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할 때에 이 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남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속이고 하는 죄악은 또 다른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 쓰이는 악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 우상 숭배를 할 때 쓰이는 악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지금 납뚜껑을 들어보니까 에바 속에 한 여인이 앉았는데, 이것을 가리켜 이는 악이라, 그런데 여기에 쓰이는 악은 우상 숭배를
할 때 우상 숭배의 죄를 가리키려 쓰는 단어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 에바 속에 들어있는 이 여인은 무엇을 가리킬까? 작은 사이즈의 여신상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 한 여인이 앉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앉았다는 말은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여러분들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밑에 자대에 받치고 세우고 올려놓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 속에 들어있는 이 여인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여자 여신상, 작은 사이즈의 여신상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의 여신상의 여신의 대명사는 아세라 여신입니다. 이 아세라 여신은 풍요와 다산의 여신입니다. 이 아세라를 섬기면 아주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받고 또한 자녀들을 많이 낳는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풍요와 번영을 구하기 위해서 비의 신인 바알과 그리고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아세라 신을 그토록 열심히 섬겼던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범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나라가 멸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와서는 그때로부터 눈에 보이는 우상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와 완전히 거리가 멀어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우상은 사라졌지만 문제는 마음속에는 여전히 풍요와 번영,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는 이 삶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도적질, 거짓 맹세, 그리고 에바를 속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이러한 거짓된 삶들을 스스럼 없이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성전 재건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실상이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는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행하고 그들의 것들을 빼앗고 에바를 속이는 이러한 삶들이 성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들의 삶 속에 모양은 없지만은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너희들의 이러한 모습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스가랴서 5장 8절로 돌아가서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뒀더라. 여러분, 납조각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납 덩어리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60파운드 무게의 납을 넓적한 둥그런 어떠한 뚜껑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속에 이 여인을 던져놓고 그 위에 그 무거운 납뚜껑으로 에바를 딱 덮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으로 묘사된 이 여인이, 이 악이 바깥으로 나올 수 없도록 아예 그 입구를 무거운 납뚜껑으로 딱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두 여인이 노는데 그들의 몸에는 하계 날개 같은 것이 붙어있는데 이 두 여인이 무거운 납뚜껑으로 딱 덮어버린 이 에바, 그 속에 아기 들어있는 이 에바를 하늘로 번쩍터로 올려서 어디로 보냈냐면 시날 땅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두 여인, 그 날개, 바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들을 다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악이 들어있는 에바를 들어서 옮기는 땅입니다. 그 땅이 어디로 되어 있죠? 신할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할 땅이 어디일까요? 성경이 이 신할 땅에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온 것이 창세기 11장입니다. 11장 2절로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 오 신할로죠?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총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신할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핵심은 바로 제일 마지막에 놉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살아남은 노아 가족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들은 다시 온 땅에 거하며 온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라를 건설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자. 이것이 바벨탑 사건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신할 땅의 후일에 세워진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신할 땅 바벨론은 오늘로 말하면 이라크에 있는 이라크 땅이 바로 신할 땅이고 바벨론 땅인데 바로 그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신할 땅 혹은 바벨론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영광과 자기의 탐욕을 추구하며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 나라의 상징이 신할 땅 혹은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로 보면 바로 그러한 악으로 가득 찬 나라를 바벨론으로 계속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죄악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악과 철두철미하게 결별하는, 여러분 죄악이란 건 뭐 윤리도덕적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의 근본 뿌리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내 기쁨과 만족, 이것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여기에서 모든 악이 출발하는 것이죠.
이러한 악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두철미하게 결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예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눈길조차 줄 수 없도록 멀리 밀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전이 재건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들어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지금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죄악으로 충만한 땅, 하나님의 뜻이 거부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외면되고 오직 자신의 탐욕과 자기의 뜻대로만 자기의 영광을 살아가는 그 나라의 대명사인 신할 땅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에는 이러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결별해야 된다, 보내야 된다, 그것도 아예 멀리 보내야 된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악이 들어있는 이 에바를 신할 땅으로 멀리 아예 옮겨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곱 번째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지금 마음 깊은 곳에 누가 좌정하고 있고 누가 우리를 다스리며 주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할 그 자리에 우상이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대신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눈에 보이는 우상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 우상 숭배의 본질은 결국 뭡니까? 인간 자신의 숭배입니다. 자기 영광,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 탐욕을 이루는 것, 이것을 위하여 우상을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이라는 우상 숭배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를 하고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지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가? 그것은 그러한 열심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움직여 자기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수단으로 삼는 것,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우상 숭배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얼마나 우리가 멀리하고 끊어내야 할 우상 숭배가 오늘도 우리 안에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둘째로는 악이 침투하거나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틈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바 속에 여인으로 상징되는 악이 들어있는데 그 위에 60파운드짜리 넓다라고 무거운 나부로 만든 뚜껑으로 딱 덮어버렸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도록. 에베소서 4장 27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조그만 틈이라도 생기면 그것을 비집고 나와서 악을 뿌립니다.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아예 차단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천, 옷감 혹은 어떤 물건이 구멍이 뚫려 있는지 틈이 있는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것을 들고 비달에 비춰보면 빛이 투과되는 것을 통해서 아, 여기 구멍이 뚫어졌구나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영혼에 그와 같은 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의 빛에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조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말씀의 빛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에 틈이 없도록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기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기운들이 비집고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 틈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려는 마귀의 그러한 유혹들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셋째는 죄악을 날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멀리 날마다 멀리 몰아내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고린도 후서 6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우상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왜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이토록 틈을 주지 말아야 되고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몰아내면서 처절하게 싸워야 되느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죄악에 대하여서 허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실제적인 어떤 지침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 철두철미하게 죄악과 결별하며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러한,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제거하고 멀리 밀어내 보이는,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떡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하니까 동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틀림없이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하지 않으면 괜찮겠지.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옆에 두면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고 물들이고 우리 영혼 속으로 뚫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아예 멀리 떠나버리고 우리가 거기서 나와서 따로 구하는 이러한 삶, 이것이 오늘 이 일곱 번째 환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또한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통하여 이 말씀을 또 한 번 여러분 들으시면서 구체적으로 지금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우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악이 뚫고 나올 수 있는 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서 거기에서 철두철미하게 분리하고 멀리하는 그러한 삶에 적용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